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토요일 우리 새벽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그 실적에 힘입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또 신고가를 모두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스피는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일단은 신고점을 경신한 상태에서 계속 약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조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서 현재 그 미 증시는 상부에서 일단 상단에서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는 현재 순환매 장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각 섹터별로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좀 지리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을 강하게 올라오면서 4일째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거의 이제 이전의 수준을 따라오고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의 우려보다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정유사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아서 좋은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중국 정유사들이 재가동이 일단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오히려 이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미국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만약에 불발이 될 경우에 다음 달 2일에는 이제 옐런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상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서한으로 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충격 요소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지금 현재로 기조로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금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이 나오고 조금만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국내 증시는 이럴 경우 달러 강세 앞으로 또 지속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계의 이 자금 유입은 앞으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같은 경우는 월말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FOMC 회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월말 지표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GDP 지수 같은 것들, 2분기 GDP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이벤트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 증시 역시 화요일에 나오는 국내 2분기 GDP가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